살아가고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모를 뿐 아니라 자유가 왜 개인에게 필요한지에 대한 그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를 못합니다. 윤석열 그는 대통령 재임 전 갖가지 의혹과 논란이 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으며 2022년 5월 10일부터 시작된 재임 기간부터 이제 1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 1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과연 어떠한 외교를 펼치고 그로 인해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열린공감TV에서 보도합니다. 미 외교 참사. 2022년 9월 15일 김태여 국가안보실 1차장은 유엔총회에서 한미정상회담과 한일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해놓고 시간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미국 일본과는 양자회담을 하기로 일찌감치 서로 합의해놓고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IRA로 한미관계가 어려워지거나 여론이 악화되면 미국이 소탐대실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으며 그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 대정부 질문 중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미국 인플레이션 강추법에 대해 당연히 논의하실 것이라고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2022년 9월 21일 정작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순방에 있어 원래 계획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은 무산되었고 글로벌 펀드 재정기업 회의에 참여하여 행사 중 바이든 대통령과 48초간의 짧은 회동이 전부였습니다. 이에 많은 언론에서 해당 48초간의 짧은 회담을 호평했으며 쇼츠 회담이라는 별명까지 붙었습니다. 또한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한미정상회담이 무산된 것에 대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48초간 서서 나눈 짧은 대화가 설마 정상회담의 전부일 것이라고 믿고 싶지 않았다며 그게 전부라면 전기차 보조금 차별과 반도체 바이오 산업 압력 등 누누이 강조했던 주요 경제 현안은 하나도 풀어내지 못한 것이라 참으로 걱정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2022년 9월 20일 다음날 대정부 질문에서 김원희 민주당 의원이 한덕수 총리에게 48초 한미회담 논란에 대해 물었으나 그럴 리가 없다라며 이후 만찬장 등에서 회담을 진행했을 것이다 라는 식의 대응을 하며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회의 끝나고서는 또 바로 리셉션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 뒤에 동영상은 없... 저는 그 당시 벌어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요. 리셉션 하는 데에서는 좀 더 여유를 가지고 바이든 대통령과 얘기를... 아직 그런 뉴스가 나온 바가 없습니다. 이후 언론에서 이야기했다는 말에 대해서도 언론을 다 믿으면 안 되죠 라며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였는데 언론에서 쓰고 있는 표현을 제가 전해드립니다. 언론을 쓴다고 다 옳은 건 아니죠. 대화 후반에 방송에서 이야기했다라고 추가적인 이야기를 하고 나서야 그럼 진작에 이야기를 하셨어야죠 라고 대응하며 사태의 파악조차 못하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방송에 나온 얘기를 제가 전해드린 겁니다. 방송에 나온 겁니까? 네? 방송에 나온 네. 거예요? 네. 그러면 진작 방송에 나오셨다고 얘기를 좀 해주시고 그랬어요. 몇 번을 얘기했습니까? 의원 얘기를 들으세요! 저... 자기 얘기만 하려고 하지 말고 의원 얘기를 좀 들으세요! 잘 듣고 있습니다. 자, 48초 동안 언론에서 얘기한 48초가 아닙니다. 48초 스탠딩 인사를 통해 48초가 아닙니다. 저 총리님 제 얘기 들으세요. 더군다나 이러한 논란에 기름을 붓는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가 이어집니다. 해당 글로벌 펀드 재정기업 회의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48초라는 짧은 만남 이후 행사장을 빠져나가며 이 새끼들 쪽팔려서라는 비속어가 섞인 막말을 하여 불거진 사건입니다.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승인이란 글로벌 펀드 재정회의 관련 내용입니다. 글로벌 펀드 재정회의는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의 예방 및 치료 재원의 범세계적 조성을 위한 협력기구로 한국 정부는 2018년부터 집행이사회 이사국으로 활동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내용은 전 세계가 20억 달러를 공여할 때마다 미국은 10억 달러를 기부하여 향후 3년간 60억 달러를 내서 목표 금액 180억 달러를 맞춘다는 것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한국이 3년간 1억 달러를 내기로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유 행사장을 나가며 위와 같은 발언을 함으로써 외국에서도 보도가 되어 대한민국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사건으로 불거집니다. 논란이 터지고 15시간이나 지난 다음 날이 다 되어서야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에 미 의회를 향한 게 아닌 우리 국회에 대해 한 얘기였다고 해명하였습니다.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은 해당 논란에 있어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 말했다고 주장하였으며 해당 사건에 악의적인 허위 보도를 할 시 책임을 물겠다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해당 해명을 두고 여야 간의 논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월 23일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본 논란을 두고 참 할 말이 없고 뭐라 말씀드리겠느냐며 국민들은 망신살이고 아마 엄청난 굴욕감과 자존감의 훼손을 느꼈을 것이라고 비판했으며 정청래 최고위원은 청와대 홍보수석실은 전 방송, 언론에 대해서 정정 보도를 요청해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라며 외교라인 경질과 김은혜 홍보수석의 파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광우병 사태를 언급하며 좌파들이 무책임한 선동과 속임수로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던 추억이 그리워지는 모양이라며 두 번 다시 속지 않는다고 밝히고는 정파적 이익에만 몰두해 가짜뉴스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으면서도 말로는 국익이 걱정된다느니 어쩌니 하며 떠드는 작태가 치졸한 파파라치 같다 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이 사건을 최초로 유튜브 채널에서 보도한 MBC와 YTN은 4-5년 만에 국세청 세무조사 받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해당 논란의 중심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 문답에서 행사장에서 나가면서 말한 부분에 대한 논란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논란이라기보다는 전 세계적으로 두세 개의 초강대국을 제외하고는 자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자국 능력만으로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국가가 없다. 동맹이 필수적이라며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을 훼손한다는 것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 해명으로 확인된 이 새끼들 쪽팔려서 등의 비속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해당 발언의 진실 공방 중에 있어 여야 간의 충돌이 아닌 외신 보도를 통해 해외로 알려지며 해당 사건의 당사국인 미국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는 점입니다. 피터 마이어 미국 미시간주 공화당 하원 의원은 윤 대통령 발언이 담긴 워싱턴 포스트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봐 우리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라고 밝혔으며 카이알리 카일레 미국 하와이주 민주당 하원 의원은 같은 기사를 두고 국정 지지율 20% 송구하지만 대통령 각하 당신의 본국에 집중하셔야 한다 라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후지테레비에서 한국 대통령이 EXX 미국 의회를 모여 야당이 비판 이런 제목으로 유튜브 영상이 업로드 되었으며 9월 25일 31만 조회수와 1800개의 댓글을 기록하고 있으며 중국에서는 한국 총통이 사석에서 미 국회의원을 XX라고 험담이라는 태그가 웨이보 화제 순위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해당 사건 내용을 본 사람의 수가 누적 2억 4천만 명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9월 23일 오전 10시에는 한국 대통령이 사석에서 미 국회의원을 XX라고 험담이라는 검색어가 바이두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는 일까지 일어납니다. 영국에서는 세계적인 뉴스 통신사인 로이터도 서울발 기사를 보도하면서 말실수와 논란이 한국 윤석열 대통령의 유행과 런던 순방을 무색하게 만들다 라는 제목을 달았으며 프랑스에서는 세계적인 뉴스 통신사인 AFP가 최초로 사건을 정리하여 타전하였고 곧 세계의 주요 언론들이 AFP 인용 기사를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사에는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 막 나갔다는 표현도 썼습니다. 대통령의 무책임한 발언에 온 나라로부터 망신을 당하는 일이 생긴 겁니다.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입니까? 이란 외교 참사. 2023년 1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 순방 중 UAE 아크부대를 방문해 UAE의 적이 이란이고 우리의 적은 북한이다.
UAE는 우리의 형제국가다. 형제국의 적은 우리의 적이다 라는 문제의 발언을 함으로써 이란이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에 반발하여 성명을 발표하면서 국제적인 논란까지 된 사건입니다. 이란 외무부는 불쾌감을 드러내며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간섭 발언이라고 항의하며 한국 외교부에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니세르 카나니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이란과 UAE 관계에 대한 한국 대통령의 발언은 이란이 아랍에미리트를 포함한 걸프 국가들과 역사적이고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것과 빠르게 진행되는 긍정적인 발전에 대해서 그가 전적으로 무지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라며 강경하게 비판하였으며 여기에 더해 해당 입장을 공식 홈페이지에까지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현지에서 UAE의 평화와 안전에 기여하는 아크부대 장병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하신 말씀이라며 따라서 한 이란 관계와 무관한 발언이라고 해명하였고 잇따라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이란과의 관계에 대해 언급한 적은 없습니다. 이란도 우리의 발언의 취지를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며 모르쇠로 일관하였습니다. 17일에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참석한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이란, UAE 적대국 맞지 않나? 라는 질문에 그렇게 알려져 있다 라고 답하였고 위협을 느끼는 나라가 어디예요? 실질적으로 이란 아닙니까?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란의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해명을 전달했고 이란 측에서 이해한 것으로 안다 라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해명했는지는 밝힐 순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나요? 이란 측에다가 전달했나요? 네, 이란 측에도 당연히 외교 채널을 통해 설명을 했고요. 이란 측의 반응 서울에서도 어떻습니까? 했고 이란 측에서도 했습니다. 이란 측에서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해했습니까? 뭐 일단 저희 설명을 이해한 것으로 경청했습니다. 우리 쪽의 입장은 충분히 경청했다 정도 수준이죠? 뭐 저희는 우리 설명을 이해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뭐 그거는 뭐 일일이 다 경려 차원에서 한 말이다. 그거 어떻게 설명했어요? 뭐가 경려 차원? 뭐 그거는 뭐 제가 이란에서 어떻게 설명했는지까지 여기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2월 8일 카나니 대변인은 주한 이란 대사관을 통해 국내 언론에 한국 정부의 설명은 설득력이 없었다며 납득 가능한 답변을 내놓지 않으면 공식적으로 문제 삼겠다고 발표했지만 다음날 한국 외교부는 이미 충분히 설명했다고 일축했습니다. 이란은 자국의 영자신문 테헤란 타임즈에서 윤석열은 이란에 대해 천박한 실언을 저질렀다라며 맹비난하였고 또 수도 테헤란에서 발간되는 유력 일간신문 함샤리는 한국의 대통령이 반이란 성명을 발표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 이란 관계에 대한 이해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부분이 문제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UAE는 경제 및 안보적으로도 이란을 완전 배척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서 다른 여러 걸프 국가들과 달리 이란과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진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유지하다가 고위급 회담조차 UAE가 먼저 제안하면서 2021년 12월 6일 UAE 왕가의 고위급 인사가 이란을 전격 방문한 것을 기점으로 2022년 8월 UAE가 이란의 대사를 다시 파견하여 두 국가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적 발언은 자칫 한국이 두 국가를 이간질하고 있다고 비춰질 수도 있고 실제로도 이란은 UAE와 자국 간의 관계를 잘 모르는 무지한 발언이라고 비판했으며 결국 윤석열의 주장은 아랍에미리트, 이란 관계에 대한 부족한 이해도를 보여준 셈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순방에도 어김없이 외교 참사가 발생했다며 대통령께서 뜬금없이 이란을 겨냥해서 적대적 발언을 내놨다. 현재국이라는 UAE를 난처하게 만들고 이란을 자극하는 매우 잘못된 실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기초적인 사리 판단도 못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며 외교 안보의 기본을 제대로 챙겨보기를 권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순방에도 어김없이 외교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대통령께서 뜬금없이 이란을 겨냥해서 적대적 발언을 내놨습니다. 형제국이라는 UAE를 난처하게 만들고 이란을 자극하는 매우 잘못된 실언입니다. 대통령의 무지한 발언에 여태 쌓아온 타국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게 된 겁니다. 불안감은 국민의 몫입니까?
1. 외교 참사. 2023년 3월 16일 일본 도쿄도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국 내각 총리 대신 간의 실무급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으며 순방 일정 과정 중 많은 논란이 불거지며 진실 공방을 두고 논쟁이 일어났으며 일명 퍼주기 외교로 불려집니다. 한일 정상회담 중 논란이 된 첫 번째 안건은 강제징용 피해배상금 한국 기업 대납안으로 2023년 3월 6일 불과 10일 전 윤석열 정부에서 타결된 강제징용 배상 문제의 외교적 해결안으로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채 일본 전범기업을 대신해서 한일 기본조약으로 청구권 자금의 수혜를 받은 한국의 국내 기업들이 출연한 기금으로 제3자 재단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을 대납한다는 방식을 말합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을 논의할 토대를 마련했다 말했고 이에 옆에 있던 기시다 총리는 화답하며 이 조치는 매우 심각한 상태에 놓여있는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평가한다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과거의 강제징용과 과거사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과와 반성은 없었습니다. 이 사건이 불거지자 국내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 당사자이신 양금덕 할머니는 윤석열 대통령 씨 한국 사람이요 일본 사람이요 일본을 위해서 살아요 우리 한국 사람을 위해서 살아요 라며 정부 강제 동원 배상 방안에 강하게 반발하였고 이에 국내에서 퍼주기 외교라 하며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3월 22일 고려대학교 교수 85명이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단체 성명을 냈으며 비판 성명을 읽은 사학과 허은 교수는 윤 대통령이 일제 침략 행위에 이런 방구도 비판하지 않는 데 이어 가해 기업에 면죄부를 주면서까지 추진하는 한일관계 정상화가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강제동원 배상안을 한미일 군사협력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을 비판했습니다. 또한 2022년 4월 11일 부산대학교 교수, 연구자 280명이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욕외교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부산대 교수들은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은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의 입장을 한국 대통령이 앞장서 대변하는 꼴이라 비판했으며 이번 외교로 상권분립과 법치주의를 무시했고 제3자 변제안은 구걸과 빈털터리 외교의 전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교수들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대통령의 반성과 사죄, 제3자 변제안 철회, 외교부 장관 해임과 국민의견에 따른 한일 개선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친일 외교고 굴욕 외교다 라며 대체 얻은 게 뭐냐고 비판하였고 또 독도와 위안부 문제가 한일 정상회담에서 의제로 논의되었냐며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물어봤지만 정상회담에서는 논의된 바가 없다고 일관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공영방송 NHK에서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 대신이 윤석열 대통령의 면전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과거 양국 간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한국 측에 요구하는 한편 독도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관련된 사안을 질의받자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일본 말을 믿으십니까? 한국 정부 말을 믿으십니까? 라며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후쿠시마 관련해서 또 얘기가 있었다고 나왔습니다. 저는 의원님 독도 문제에 포함된 적이 없습니다. 저 일본 말을 믿으십니까? 한국 정부 말을 믿으십니까? 또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에 대한 진실 공방 문제도 불거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3월 30일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로 들어올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스가 전 총리를 접견하면서 오염수 문제에 대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 나가겠다라는 발언을 한 수산물이 아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해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실은 지난 한일 정상회담 뒤 일본 언론을 통해 독도 문제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문제 등이 논의됐다는 보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일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으로 두 정상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공개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1895년에 창업한 렌가테이라는 장소에서 기시다 총리와 만찬을 즐겼습니다. 1895년은 당시 우리나라에게 을미사변이 일어났던 해이며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이긴 해이기도 합니다. 이에 푸드 칼럼니스트 황교익은 실질적으로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기 시작한 해가 1895년이다. 그런 장소에서 만찬을 즐긴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어 보인다며 지적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영업사원이 결국 나라를 판 것 아니냐고 평했으며 최대 현안인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일본의 사죄나 반성은 전문했고 정부가 공언했던 일본의 대응조치 언급조차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일본의 군사대국화, 평화헌법 무력화 시도까지 용인하겠다는 태도에는 아연실색했다며 이쯤 되면 친일 논쟁을 넘어서서 숭일 논쟁이 벌어질 지경이 됐다. 피해자를 제물로 삼아 대한민국을 일본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는 망국적인 야합에 민주당은 결연하게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무책임한 행동에 역사적으로 이어온 정신과 신념이 무너진 것입니다. 분노는 국민의 몫입니까? 그가 진정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다면 그리고 국민들의 대표로서 일본에 갔던 거라면 이렇게 말하고 왔어야 합니다. 전범기업이 우리 강제동원 국민들에게 배상해야 된다라고 말했어야 합니다. 화이트리스트 복귀시켜야 한다고 말했어야 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전면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어야 합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무분별한 도발 중단을 하고 외쳤어야 합니다.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선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 표명을 받았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